홍콩의 가장 유명한 민주화 인사 수십 명이 수요일 서울시의 가장 큰 국가 안보 사건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알기 위해 한 걸음 더 다가섰는데, 검사들과 변호사들이 수요일 법정으로 돌아와 대규모 체포 사건 이후 거의 3년 만에 폐막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47명의 활동가들과 정치인들은 2020년에 시의원 선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을 결정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예비 선거를 실시하는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전부 공모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계획이 단지 홍콩에서 오랫동안 허용되어 온 자원적이고 야당적인 정치의 일부였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검사들은 그것이 홍콩 정부를 정복시키기 위한 대규모의 자유조직된 계획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들은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작년에 있었던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이어 2020년에 베이징이 반자치 도시에 국가안보법을 부과한 이래로 홍콩의 민주화 진영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단속입니다. 비평가들에게 홍콩 사찰의 운명은 피고인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국가안보법이 한때 부분적인 민주주의에서 허용되었던 경로들을 통해서도 판때 거침없던 도시에서 어떻게 정치적 반대와 행동주의를 감소시켰는지에 대한 극명한 창을 제공합니다. 피고인들 대부분은 중국 정부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이 시기에 국제금융 중심지의 성공의 초석이었던 홍콩 사법부가 국가안보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건으로 2년 이상 구금되어 있습니다.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법이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부인해왔습니다. 대신 홍콩 정부는 이 법이 혼란을 종식시키고 도시의 안정을 회복했다고 주장합니다. 47명의 피고인에는 학계, 노조원, 언론인, 의료 조사자들 뿐만 아니라 노련한 정치인, 선출된 국회의원들과 젊은 시위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온건한 민주주의자들부터 홍콩의 자기 결정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세대와 광범위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잘 알려진 인물들 중에는 홍콩의 수년간 학생 주도의 민주주의 시위의 얼굴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27세의 조슈아 원 법률학자이자 2014년 중앙정령운동의 공동설립자인 59세의 베니타이 그리고 언론인 출신의 입법자였던 66세의 클라우디아 모가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 법원 밖에는 많은 경찰들이 보였고 경찰들은 사방을 순찰했습니다. 한 지지자인 알렉산드라 웡은 법원 밖에서 영국 국기를 흔든 후 수색을 위해 경찰의 호의를 받았습니다. 웡 할머니로 알려진 67세의 조슈아 웡은 홍콩의 민주화 시위의 최전선에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법원으로 돌아왔고 자유사칠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47명의 민주주의 지지자들은 2021년 1월 새벽 습격으로 집단 체포되었고 두 달 후에 기소되었습니다. 31명은 유죄를 인정했는데 이것은 홍콩에서 일어난 조치이니 다서구 구룡법원은 올해 2월에 그들의 사건을 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16일간의 심리 끝에 무죄를 주장한 16명의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고객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법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지하철역 안에서 민주화 시위대에 대한 군중 공격을 생중계한 33세의 전 기자 기네스 호와 긴 머리라는 별명과 까칠하고 수십 년 동안 도시 민주화 운동의 최전선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67세의 전 국회의원 런꺼웅이 있습니다. 한편 검사들은 9주 뒤에 활동가들이 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들의 마지막 논의를 진전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검사와 변호인들이 판사들에게 제출된 수천 페이지 이상의 법률 문서에 달하는 그들의 최종 연설을 마치기까지 며칠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임박한 판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판사들은 또한 판결과 그들의 이유를 가지고 돌아오기 전에 숙고할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혐의들은 2020년 7월에 열린 야당 활동가들과 정치인들이 그해 말에 예정된 입법회 선거에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된 예비선거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러한 정치 간 캠프 경쟁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홍콩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된 적이 없는 반면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후 수년 동안 소수 야당이 용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짐없는 통경은 거대하고 때때로 폭력적인 2019년 민주주의 시위와 같은 해발 지역 구의회 선거에서 야당 인사들이 압승한 외관 때 변화했습니다. 민주화 진영은 예비선거를 통해 정부 법안을 저지할 수 있는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홍콩 당국은 예비선거가 과반수 의석을 얻고 입법을 저지하는 권한을 사용함으로써 정부를 마비시키고 국가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음모라고 말했습니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들은 법정에서 낯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적극성 때문에 전에 재판을 받아왔고 복역했습니다. 하지만 홍콩 사7의 재판은 베이징의 통치하에 있는 민주주의 지도자들에 대한 단일 기소 중 가장 큰 규모이며 도시와 해외 모두에서 면밀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불립, 정복, 대럽, 외세와의 결탁을 범죄화하고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국가보안법하에서 홍콩의 법체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새롭게 보여줍니다. 중국 본토의 법원은 여당인 공산당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고 9% 이상의 유죄 판결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홍콩은 1997년 전 영국 식민지가 중국 통치로 반환된 후에도 유지되었던 보통법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사건들은 새로운 법적 선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홍콩 47호 사건의 재판은 베이징이 부과한 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인 관습법 전통에서 벗어나 배심원 없이 심리되었습니다. 이는 홍콩 행정장관이 국가안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정한 3명의 고등법원 판사들의 재판부가 주재합니다. 홍콩의 국가안보 사건은 배심원 앞에서 심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은 또한 보석의 문턱을 높였습니다. 32명의 피고인이 보석을 거부당하고 2021년부터 구금되어 왔는데 이는 살인과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15명만이 보석을 허가받았지만 그중 2명은 이후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신청이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상황에서 재판을 위해 본토로 사건이 이송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홍콩 행정장관 존 리는 국가안보 사건에 연루된 홍콩 공무원 판사 및 검사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최근 미국에서 제안된 초당적 법안이 국경을 넘어 사건이 이송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홍콩이 현존하는 일부 사건, 특히 큰 사건을 포함하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안보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홍콩의 판사와 법집행관에게 자신의 믿음을 주며 말했습니다. 법률학자들과 서구 정부는 국가안보법이 도시의 사법 독립에 어떻게 타격을 입혔는지 한탄했지만 베이징과 홍콩 당국은 국가안보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외국 당사자들에게 도시의 내부 문제와 사법 시스템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2월에 재판이 시작되기 전 홍콩 정부는 재판에 대한 비판을 형사사법 절차의 스캔들과 홍콩의 법치를 훼손하는 노골적인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예비투표를 실시하여 이기기를 바랐던 입법회 선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당국이 인용한 건강 문제로 인해 2021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연기 기간 동안 베이징과 홍콩 당국은 시의 선거 규칙을 다시 작성하여 비애국자로 간주되는 후보자를 제거하기 위한 더 엄격한 심사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홍콩 입법회의는 현재 민주화 의원이 없으며 오는 12월에 치러질 구의회 선거에도 민주화 후보자가 나오지 않습니다.